안녕하세요. 찹찹맨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기운도 없어서 보양식을 찾다 보니 한국 대표 보양식 하면 삼계탕이죠. 거기다 한국 대표 버섯, 능이버섯까지 더한다면 맛있겠다. 한번 가보시죠. 몸도 하고 그래서 얘는 버섯 전문점이라 버섯 백숙을 먹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약제로 스스로 당겨. 가져가고 싶었지. 향이 센 것 같은데. 아쉬운 거나 국물에 녹아든지 나. 이거 좋잖아. 잘 먹었습니다. 능이 삼계탕. 뭐 기본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시장 옆이라 그런지 삼도 하나 큰 거 하나 들어있었고 닭도 냉동이 아니라 냉장다가 쓰셔가지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대추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능이. 능이가 저쪽 송리산 쪽 능이가 막 향이 더 강한 것 같네요. 저는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삼계탕 국물에 능이의 향과 맛이 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아마 그냥 삼계탕하고 능이 삼계탕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따로 드신 것 같아요. 네. 능이가 국물에 확 우러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 그거 빼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